이게 뭘까요? 좋은 소식이면 좋겠네요. 디올 패션쇼의 공식 초대장이네요. 뒷면에 문구가 적혀있네요. 피아노를 살펴보세요. 특별한 아이들 기다립니다. 멋진 쌍안경이네요. 제 방에서 뭐가 보이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. 에펠탑 꼭대기에서는 매일 최소 한 커플 이상이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제가 찾았습니다. 미스터리 렌치 라인의 백인데 디자인이 아주 멋있죠. 옷장을 확인하세요. 특별한 아이템이 당신을 기다립니다. 디올의 옷은 늘 사랑할 수밖에 없죠. 정말 예쁘네요.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르 그리 디올 컬러로 된 투어튼 라펠 자켓이네요. 이제 패션쇼 참석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. 쇼 끝난 뒤에 다시 만나뵐게요. 컬렉션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킴 존스의 손길을 통해서 모던하고 강렬하게 변신한 디올 아카이브 속 아이템들이 특히 놀라웠습니다. 이브 생로랑이 디자인한 아래로 늘어뜨린 어깨선이 특징인 1959년 디올 재킷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 특히 그랬습니다.